안녕하세요. 이병호 골프랩의 이병호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와서 첫 번째 리뷰입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카스코사의 UFO 스피드라는 클럽 세트입니다. 참 여기서 아이언 세트입니다. 유틸리티 클럽입니다. 페어웨이 우드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세트인데요. 이 카스코는 한 20년 전에 대한민국을 싹쓸이했던 카스코 토네이도 시리즈의 유틸리티 클럽.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클럽은요. 아이언부터 유틸리티 페어웨이 우드까지 한 가지 모델로 모든 걸 끝내버릴 수 있는 클럽 세트입니다. 카스코 UFO 스피드 어떤 걸까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카스코 UFO 스피드 클럽은요. 전체적으로 페어웨이 우드 모양으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기술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A, 뭐 피칭, 그 다음에 9번, 7번, 8번 이렇게 쭉 올라오는 클럽들 자체도 모두가 모양이 똑같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이 스피드 솔이라는 건데 거의 이쪽은 칼날같이 생겼어요. 칼날, 손이 벨 것 같은 그런 칼날같이 생겼는데 보통 클럽이 들어오면서 이쪽이 먼저 만나고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클럽이 쭉 들어올 때는 아래쪽이 먼저 맞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이렇게 끝에가 묻으면서 돌아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스케이트날을 두 개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쫙 빠져나갈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 UFO 스피드 클럽의 개발 배경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아이언 잘 치고 유틸 잘 치고 우드 잘 치면 상관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아이언만 잘 치는 분이 있고 또 유틸리티나 페어웨이 우드로 이 가벼운 러프, 많이 깊은 러프에서 빠져나와야 될 때 철퍽하면서 뒷땅을 쳐서 못 나오는 그러한 실수들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거죠. 또한 연습량이 적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는 아이언은 잘 치는데 유틸은 못 쳐요. 유틸은 잘 치는데 우드는 못 쳐요. 우드 유틸은 잘 치는데 아이언은 못 치겠어요 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모양으로 통일시켜 버림으로 인해서 이질감이 없게 만든 데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오직 카스코 토네이도는 유틸리티 클럽으로 승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모양을 전부 다 페어웨이 우드까지 똑같이 통일해버리면서 같은 성능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클럽입니다. 그래서 지금 7번 아이언인데요. 7번 아이언은 일반적인 클럽보다도 한 1인치 정도가 깁니다. 그래서 38.25인치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워낙 유틸리티 우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클럽이 길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클럽은 자 여기에서 제가 샷을 한번 해봅니다. 자 7번 아이언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7번 클럽입니다. 7번 클럽 가서 쭉 쳤을 때 탄도가 뭐랄까 그냥 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세게 치지도 않았거든요. 다시 놓고 딱 본 다음에 위에서 쭉 쳤을 때 공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쭉 위로 올라가가지고 툭 떨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0m 정도 날아가는데 제가 30도 로프트로 제 지금 클럽으로는 예전에는 7번 아이언이었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비거리 아이언으로는 한 9번 아이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번 아이언 정도 되니까 제가 9번 아이언으로 보통 150m를 치거든요. 그것도 이제 로프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거리가 좀 더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위에서 가고 쭉 했을 때 공 올라가는 높이 보세요. 이번에는 거의 뭐 화면의 위까지 올라가서 툭 떨어지는데 이건 진짜 지금은 158 정도 나왔는데요. 진짜 아름다운 거죠. 쭉 올라가서 툭 떨어졌을 때 우리 임성재 선수 샷 보면 가서 빡 쳤을 때 쭉 올라가잖아요. 이건 사실은 골프를 조금 안다는 분들에게는 굉장한 로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수들하고 라운드를 할 때 같은 72타를 쳤다 가정하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낮았다. 그런데 선수들은 일정한 탄도로 플레이를 하거든요. 같은 스코어도 완전 다른 경기를 하는데 이 UFO 스피드는 공을 못 띄우는 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길이가 길기 때문에 탄도도 높고 거리도 더 보낼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거죠. 자, 위로 들어서 쭉 했는데 보세요, 화면. 이번에 화면 위로 없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쭉 딱 떨어져서 지금은 156에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탄도가 올라간다는 뜻은 같은 힘으로 썼을 때 왼쪽, 오른쪽의 미스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우리 골퍼들의 몸에 맞는 아이언 세트가 있고 맞지 않는 아이언 세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틸리티 모양 아니면은 페어웨이 우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형태의 클럽들은요, 아래 솔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러놓은 그 부분, 그래서 지면과 맞닿는 부분에다가 공만 놓고 치게 되면 이건 얼마든지 정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카스코사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어려운 지형에서 쉽게 빠져나오게 만든 게 이 블레이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뭐 스피드 솔이라고 하는데 이 칼날같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쭉 그 땅을 가르고 나오십시오 라고 의도한 그러한 디자인인데 실제로 페어웨이에서는 일반 클럽과 빠져나가는 속도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러프, 벙커, 디봇에서는 아주 출중한 탈출 능력, 스피드가 전혀 줄지 않고 빠져나가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다소 이질감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걸 7번 아이언을 칠 때 이 클럽을 쳐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7번 아이언만 가지고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나가서 그랬더니 오히려 처음에 어색한데 아 이건 유틸리티다 이건 우드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훨씬 더 편하게 공을 쭉 와 이번에도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샷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비거리 아이언을 쓰니까 거리는 짧지만 같은 이 로프트로 비교를 했을 때는 제가 이제 9번 아이언과 이 7번 클럽을 비교를 했을 때는 거리가 밀리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더 뜨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8이 나갔어요. 굉장히 무서운 클럽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7번 클럽이에요. 뭐 아이언이라 부르기가 뭐한 거죠. 7번 클럽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프로치예요. A입니다. 로프트는 46도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세팅되어 있는 클럽하고 로프트는 같은 거죠. 요즘엔 피칭을 42도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7번을 기준으로 해서 8번도 4도 차이. 모든 클럽이 4도 차이입니다. 다만 4번 클럽과 3번 클럽으로 갔을 때는 3도 차이로 줄어들게 되는데 어때요? 모양이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A로 제가 스윙을 하게 되면 보통 46도 정도를 제가 들었을 때는 한 110m 정도를 제가 타격을 할 때 그렇게 치거든요. 그런데 뭐 볼이 안 뜨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할 거 없이 여기에서 똑같은 형태로 스윙을 하게 되면 와 이거 금방 사라지네. 금방 사라지면서 쭉 떨어져서 지금 한 112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우리가 평소에 플레이를 하는 그 정도의 거리를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볼 탄도는요, 이 친구 지금 31도, 38도까지 올라갔고요. 제가 다시 7번을 한번 쳐보면 쭉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지금 런치 앵글이 물론 멀리 치는 사람들은 낮게 해서 최고 뭐 높은 높이가 높아지긴 하는데 한 26도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공이 뜬다는 건 좌우 편차가 작다는 거고 그리고 거리도 평소에 치는 거리가 그대로 나와준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이 녀석이 그린에 떨어졌을 때 딱딱 서는 그 기분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짜릿할 것 같습니다. 이 클럽은 지금 30도로 돼 있는 7번 아이언인데요. 이 클럽이 4도, 4도, 4도로 가면서 3번에 왔을 때는 15도, 일반적으로 3번 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로프트를 가진 클럽이 되는데 이 녀석을 딱 놓게 되면 진짜 일반적인 3번 우드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누워있는 로프트들이 서니까요. 그래서 전혀 뭐 이거는 우드인데 뭐 이런 생각이 없이 지금까지 쳤던 클럽들이 로프트만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아이언부터 페어웨이 우드까지 한 가지 디자인으로 이질감을 없애버린 게 이 클럽의 특징인데 뭐 선수들이야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있지만 우리 골퍼들이 난 아이언은 잘 맞고 우드는 안 맞고 이런 분들에게는 진짜 희소식입니다. 높게 뜨고 그다음에 클럽이 약간씩 길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나는데 우드 디자인이기 때문에 솔이 정확히 맞지 않아도 이렇게 놓일 수도 있고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나의 신체 구조에 따라서 놓이는 형식대로 놓고 샷을 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3번인데요. 로프트 15도 치게 되면 뭐 탄도는 당연히 7번보다 낮겠지만 지금 거리를 보게 되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한 30m 정도 날아갔거든요. 제가 250에서 255야드 정도를 보니까 거리도 비슷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막 뭐 우드를 몇 개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고 또 유틸은 뭘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아이언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써야 되고 이런 고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럽은 46도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2도, 56도는 정말 정교한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그냥 웨지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데 A, P, 9, 8, 7, 6, 5, 4, 3 9개로서 클럽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웨지 하나 정도 집어넣으면 10개 그리고 퍼터 넣으면 11개 아니면 웨지를 하나 더 넣으면 12개 12개 클럽으로 여러분의 클럽 세트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연습량이 부족하다거나 내 샷의 능력이 좀 부족해서 일정하지 않은 탄도 그리고 일정하지 않은 거리 그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이 카스코 시리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방식도 되게 단순해요. 모든 클럽이 금액이 똑같습니다. 뭐 아이언으로 따진다고 하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들겠죠. 뭐 이 객단가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우드 계열로 넘어오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그런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세트로 사야 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언 세트는 뭐 3번부터 피칭 아니면은 6번부터 피칭 이런 식으로 몇 개 아이언은 다 그냥 세트로 사야 됩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이런 식으로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니즈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색에 맞게 이 클럽의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그 헤드 스피드가 43mps 이상이 나온다고 하면 S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38mps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 밑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레귤러. 그리고 여성분들 클럽도 똑같은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힘없는 여성들 저는 콩이 안 떠요 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처럼 좋은 선택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옥스윙몰에서는요. 오로지 비거리 그리고 탄도 그리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훈련 도구만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것입니다. 뭐 유명한 브랜드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사 중에서도 특정 모델, 저 오로지 비거리만 멀리 나가는 탄도만 높이 떠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을 발굴을 해서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스코에서 나온 UFO 스피드라는 엄청난 클럽 세트 이게 페어웨이 우드냐 유틸리티 클럽이냐 아이언 세트냐 말할 수 없는 엄밀히 모양으로만 본다면 페어웨이 우드 전체로 구성된 듯한 이러한 클럽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큰 관심 가지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프로만 아니면 요거 가지고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재미삼아서 제 뒤에 있는 이 클럽셋 전부 제 거거든요. 우리 시타체로 사용하는 클럽들인데 뭐 한 시즌 정도는 가지고 나가서 플레이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구매 링크는요. 이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비거리와 탄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클럽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